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만 하십시다. 별별 일 없으시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가장이 편안하셨습니까? 아이, 좀 하라는데 좀 한번 해봐요. 가정이 편안하셨습니까? 예. 집안이 다들 편안하시죠? 예. 오늘 여러분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편안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우리 박영호 목사님요,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고생을 하는지 참 알다든 모를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강주 올 적마다 왜 저러시지 저분이, 나이도 들어가지고 가만히 계셔도 부목사 시키면 다 알아서 할 테고 설교만 하면 좀 편할 텐데 뭐 나라 살린다고 저렇게 애를 쓰시고 WCC하고 싸우느라고 고생고생 하시고 참 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사실상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박영호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제가 읽겠는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누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오늘 자기 자신이 스스로 누가 속여서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이다가 멸망한 사람이 성경에 여러 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다가 멸망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전부 여호와의 것이니 너희들 속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두 갖다 바쳐라. 그러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함을 하고 금 이어져 20세길 되는 금 한 덩어리를 뚝 숨겨다 갖다 놨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신세도 망가지는데 얼마나 신세가 망가졌느냐. 아골골짝 빈들판에 끌려가가지고 아간을 위시해서 그집 가족들이 전부 돌맞아 죽는 비참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도둑놈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도둑놈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허경영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더라. 이 나라가 돈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도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느냐? 도둑질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는 누가 스스로 속이다 망했느냐? 아나니아라는 두 부부가 스스로 속이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논밭 전지를 전부 팔아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하는 데 바치려고 국회 작정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또 때마침에 그것이 팔리네. 팔리니까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이 돈을 다 주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재산 전부 다 갖다 바치면은 우리가 뭘 먹고 살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절반은 떼어다가 자기 집에다 숨겨놓고 절반은 떼어다가 여러분들 하나 빼갖다 바치면서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누구에게? 베드로가 그의 마음을 알고 너희들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구나. 그러더니 여러분들 두 뇌가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그리고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몰라 아까 여기 좀 우리 기도 시간을 지난번에 한 30분 빠져가지고 한 1시간 동안 기도회를 하는 것 같은데요. 남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스스로 속여가지고 내가 화장실 가라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여러분 뭘 갖다 보고 있느냐? 남들은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핸드폰 뒤다 보고 앉아서 핸드폰 뒤다 보고 조금만 뒤다 보고 말았지. 그런데 갔다가 한참 있다가 왔는데도 계속 그것만 뒤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이런 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이게 남들은 기도하는데 저 사람 기도 많이 하겠지 생각하는데 그것만 뒤다 보고 있으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다 같이 해야 돼. 10분을 하든지 20분을 하든지 다 같이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120문도들이 일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늘의 한 문을 확장 열어주셔서 성령을 비같이 부어주시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자가 스스로 속이는 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가 없다. 아, 큰 소리로 따라해서 배가 고파서 못 따라하시나? 다시 한번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속이는 자네. 여기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한 것이다. 오늘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야. 내가 죄를 짓고도 복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란 말이야. 내가 여러분들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를 알 거냐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 특별히 구약 성경은 모세를 중심해서 구약 성경이 형성이 된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 오경을 여러분 쓰셨는데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풀어제치 놓으면 여러분들 율법이 돼. 율법. 율법을 모아놓으면 최대 공약서를 내면은 그게 뭐냐?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자손손 복을 받는데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들 그 십계명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간음하지 말라. 왜 간음하고 다니느냐 이거야.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간음해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자기 신세가 망쳐지고 그러잖아.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후보가 여러분들 조금 불미스러운 부적절한 일을 해가지고 그 여자가 계속 모이는 곳마다 나는 저 남자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썸씽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망신이요? 그 망신을 당하고도 얼굴이 변하지도 않아.
십자가 씌웠는지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은 얼굴이 붉어지는데 붉어지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얼굴이 붉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니까. 누가 붉어지지 않느냐? 흑인들은 얼굴이 안 붉어지더만. 흑인들.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들 도둑질 해가지고 가는데 당신이 도둑놈이라고 그러더라도 난 도둑놈 아니야. 난 도둑놈 아니야. 그래서 CCTV를 열어놓으니까 아, 이게 왜 나 우리 집에 와있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얼굴이 여름 붉어지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 백인들은 여러분들 죄를 지고 갇히게 되면 얼굴이 붉어져요. 근데 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 여는 양심에 가책이 없기 때문에 죄를 졌다고 지적을 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은 얼굴이 붉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개망신을 당하고도 얼굴이 안 붉어지는 그런 게는 후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여러분을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니.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죄를 졌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하나 앞에 회개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부인하고 여러분 스스로 잘 되는 줄 아는 자는 스스로 속는 자랍니다. 마음속에 죄를 간직하고도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여러분들 속이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왕들이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 여러분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남의 것 뺏어먹고 남의 재산도 막 뺏어먹어요. 자기네 집 앞에 있는 여름 포도 농사 잘 되는 포도원도 지껄하고 그러면서 뺏어가고 안 되니까 만원에 시켜가지고 뺏어오게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천대까지 받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면은 그냥 일찍 가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 앞에 회개해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잘 된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는 자냐? 회개할 기회를 저버리는 자가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 23절까지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치 아니하면은 침상에 던질 것이고 그건 환난 가운데 던지며 자녀들은 죽이리라는 거예요. 야,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오늘 침상에 육신의 질병으로 침상에 던질 것이고 자녀들을 죽인다네. 자기는 병들고 자녀들은 죽는데 그만큼 회개의 기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가 한 번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는데 아침에 두 시간 돼. 박 목사 이래. 왜 그래? 그러니까 건강하지? 그러니까 그래 너도 건강하냐? 그러니까 아이 나도 건강해. 파주 지역에서 우리 집 내분이 다 건강해가지고 전부 파주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건강하냐고 건강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 야, 그 정도로 건강하면 됐다 야 너. 오랫동안 살면서 주의 복음 많이 전하겠다니까. 그럼 너도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지 한 앞에 쓰임받기도 하고 나가서 복음도 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 우리 건강해가지고 하나님 일 많이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가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시간 있다가 부고장에 똥 날라왔는데 죽었다네. 오늘 여러분들 사람이 두 시간 후의 일은 몰라. 건강할 때 하나 앞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 앞에 바른 사람 되세요. 하늘에서 부름
있으면 가야 되는 거야. 아무리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자랑하더라도 오늘 죄를 회개치 않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무슨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마귀에게 속아서 회개할 기회를 쳐버리고 끝내 멸망당하는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진 여러분들 무슨 쌀이 없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다 같이 한번 따라하자. 모든 문제의 해답은 크게 따라하시면 신세가 좋아진다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문제, 이 나라의 문제도 하나님의 해답이시고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의 해답이시고 여러분들 교회는 교회들마다 섬기는 교회들마다 해답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지. 사람한테 해답을 찾아서는 안 된다면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은 밤중에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은 니고데모라는 아주 좋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분은 산헤드린 회원이고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야. 이분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야.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요 선생님이시여 왜 그러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 여러분들 영생을 얻고도 남음이 있다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원 유대인들 중에서 70명 중에 한 명인 그 엄청난 여러분 직분도 갖고 직위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앞에 물었을 때 여러분 예수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이구 구원을 받고도 남았죠. 무슨 구원을 또 물어요. 영생을 받습니다. 당신 같은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 너 지금까지 하나님 믿은 거 가짜로 믿은 거야? 너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 영생을 얻지 못해? 구원을 못 받아? 젊은 청년 예수님이 연세 많은 니고데모에게 책망을 하는 거야. 너 그렇게 믿으면 영생을 못 받는다. 아니 내가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고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기도 하고요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요 나는 토색한 일도 없고 불의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켰어요. 여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누가 보면 18장 1절부터 보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머리 가는 사람이니 그 일을 안 지켰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믿으면 영생을 못 받아. 버림받게 돼. 저는 깜짝 놀랄 일을 봤어요. 우리 합동주 교단에 신성종 목사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충영교회에서도 담임 목사했고요. 대전중앙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이고 총신대학교에서 교수 노릇하고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지옥하고 천당을 보여주지. 지옥하고 천당을 보여주는데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지옥을 딱 뛰다 보니까 총회 총회장들이 많이 우글우글 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옥을 가서 본 총회 총회장들 목사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총회장들이 들고 가 있더래.
이름을 다 열고 할까 싶어가지고 하다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아우성 치니까 이 사람은 여기 한국에 있던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인도에 가버리고 인도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요새 와 계신다 그러더라. 여러분들 총회장이라고 해서 다 하나 앞에 영생 구원받을 수 있는 합격자가 아니야. 니고데모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내들은 공회원이라고 해가지고 다 영생의 합격자가 아니란 말이지. 그 말을 가만히 들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막 나가게 되건 니고데모도 막 나가게 되는 거야. 막 나가게 되면 막말이 나와요. 사람은 막 나가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럼 내가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란 말이요? 무슨 그런 말을 당치도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명예 있는 자, 직분 있는 자?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배우진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은 하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이제 다 갔기 때문에 내가 12시간 이제 6분 남았으니 이거 하다 말게 생겼네. 이제 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한 말씀만 더 합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못 받은 성도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 성령을 한번 받으니까요 주께서 끝까지 함께 계셔. 제가 6.25 사변 나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못 먹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해요. 한 번은 교회 갔는데 성령 받으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령이 뭔지도 알지도 못할 때.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앉으라면 앉고,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밥을 먹으라면 밥을 먹고, 교회 와서 그래야지. 밥 먹으라는데 금식하고, 금식하라면 밥 먹고, 청개구리 귀신이 붙어서 그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40일 동안 붕위를 하는데요.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소리 질래라면 소리 질르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했더니 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1961년도 4월 26일이요. 지금부터 61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고 3년 동안 연단 시련을 주시는데요. 그걸 다 거치고 났더니 그때부터 나이 18살부터 붕위를 도로다니는 게 오늘까지 붕위를 다니는 거예요. 온 세계 방방곡곡을 붕위에 댕기. 한국 사람이 계시는 곳은 다 붕위를 당기게 되더라. 하여튼 여러분들 캐나다는 이 밴쿠버부터 토론토까지 끝까지 한국 사람들 사는 곳곳마다 매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확실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려고 하나님께서 육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저렇게 애쓰겠어. 인간으로서 보면 불쌍해 보여요. 밥새끼 못 먹어가지고 저렇게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저분을 중심해서 우리 모여진 여러분들이 나라 살리자고 모여진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 이대로 가던 나라가 폭상 망할 수밖에, 폭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 살려보자고 모여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도가 상달되면은 반드시 이 나라는 다시 좋은 나라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도맹의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라, 세계의 선교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성령을 받으면 봄이 오면은 온 천지에 새 기운이 돋듯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열매 없는 생활에 열매가 맺히게 되고 크게 아멘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능했던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번 여러분들 금식 기도를 통해가지고 성령 충만히 받으셔서 하나 앞에 쓰임 만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살고 여러분들 가정이 살고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들 강주 이 전라도에서 가장 부흥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힘써서 기도하시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는데요, 이 박영원 목사님처럼 저렇게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 난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나도 큰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5만 명 모이는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7만 명 모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요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별로 딱 시간 돼가지고 시간 돼서 나가자 나가자 이래가지고 나가고 이러더라. 근데 이분은 그냥 강단에서 아주 사시려고 작정을 했는지 이부자리까지 다 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난번에 왔는데 사모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몰라서 사모님이 누구냐니까 알려주시더라니까. 이 사모님도 이게 보통 사모가 아니야. 이게. 예? 요즘 여자들요 아주 웃겨요. 진짜 남자를 아주 꽉 쥐어가지고 마치 이 행주 짜듯이 짜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모님은 아주 하나님 앞에 박영호 목사님을 내놓은 거야. 할렐루야.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집안이 이제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집안이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서 큰 은혜가 받으시고 여러분 이런 귀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셨다는 거는 한량없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징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맙시다. 오늘 하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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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박영호 목사님을 우리 강주 안디옥교회 보내주셔서 기도회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불러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